네,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식 개관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3월쯤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본격적인 개관에 앞서 명화와 공연을 가상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사전 개관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국광양역사 11,500제곱미터 부지에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미술관은 2년 내에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당초 이달 개관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속에서 정식 개관 시점을 내년 3월로 미뤘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정식 개관에 앞서 개관을 기다리는 지역 관람객들을 위해 다음 달 모네, 브뤼겔의 명화와 모차르트 공연을 VR로 감상할 수 있는 사전 개관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프리오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다리는 분들의 어떤 뭐랄까 그이 욕구, 요구 뭐 이런 거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60여 점의 작품을 구입한 데 이어 올해 80여 점에 대한 작품 선정을 마쳤습니다. 특히 남종화가 의제 허백년의 매창환웅, 한국 추상화의 거장 김환기 화백의 아이 1964, 이 밖에도 청경자 화백의 디즈니랜드 등 지역 출신 작가들의 수준 높은 소장 작품들은 내년 개관 전시에 첫 선을 보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아마 내년 21년 3월 개관을 하면은 도민들이 이런 그 거장들의 작품을 바로 미술관에서 감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개관 이후 해마다 국내외 작가 개인전을 포함해 10여 차례 기획 전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이제 개관을 앞두고 예술가와 관람객, 지역과 세계가 미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